대전 시티즌이 수원 FC를 상대로 최하위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취약했던 수비와 후반 집중력에서 강세를 보이며 대전 시티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기존에 취약했던 수비력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수원 FC를 꺾고 리그 12위에서 9위로 도약했습니다. 브루노와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며 수원 FC를 위협했고 대전 시티즌은 전반전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을 던지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상대팀에게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전반전을 무승부로 끝냈습니다. 이영희 감독은 후반전 시작부터 조상범과 레반을 교체해 전략적인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후반전에서도 공격과 수비 모두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공방 속에 경기의 주인공은 황인범이었습니다. 후반 29분 크리스찬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슈팅을 날려 수원 FC의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추가골을 넣는 도움도 기록했습니다. 후반 36분 드리블을 통해 골문 앞까지 전진한 황인범은 뒤에서 들어오는 크리스찬에게 공을 패스했습니다. 수비가 뒤로 물러서 있던 상황에서 크리스찬은 가볍게 볼을 감아차며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황인범은 골 하나와 도움 한 개를 기록하며 대전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그리고 다 그 다음 경기부터 쭉 앞으로 이제 팀과 함께 좀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대전 시티즌을 지켜봐준 팬들은 남은 경기도 끝까지 힘낼 수 있도록 대전 시티즌을 응원했습니다. 황인범 선수 얼마 전에 국가대표도 다녀왔는데 부상 안 당하고 올 시즌 좋은 활약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인범 선수 화이팅! 대전 시티즌 화이팅! 저희 새 아들들과 함께 항상 홈 경기 있을 때마다 경기장을 찾고 있는데 초반보다 확실히 지금 경기 내용들이 많이 좋아졌고 지금 골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더위, 무더운 더위에 선수들 때문에 조금 시원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우리 선수들도 힘내서 끝까지 싸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시티즌 화이팅! 골 가뭄 해소와 무실점 경기를 선보이며 반등에 성공한 대전 시티즌. 오는 13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